자, 1위를 발표를 하기 전에 시상자 먼저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실버아이 TV 엄록한 회장님 무대 위로 모셔볼게요. 엄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우리 가요계를 위해서 애쓰시는 엄 회장님. 자,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베스트 차트 50 1위는 누군가요? 조승구 씨의 신나는 하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승구! 아, 축하합니다. 조승구 씨. 네. 그래요. 트로피와 함께 그리고 꽃다발까지도. 네. 그래요. 시상을 해주신 엄록관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승구 씨.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았어. 알았어. 정말. 아, 그래요. 그 지금까지만 해도 상은 참 많이 받았던 가수 중에 한 분인데 또다시 이렇게 또 상을 받, 또 이 상만큼은 새로운 또 느낌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오늘따라 이 상패가 엄청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디자인도 이쁘고요. 베스트 차트의 50 이걸 받기 위해서도 수많은 가수분들이 표정은 편안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정말 이걸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눈에 보입니다. 네. 아, 오늘 기분 좋죠? 아, 좋죠. 기분 좋으면 밥 사. 밥 사. 그렇죠, 밥 사. 오늘 정말 굉장히 신나는 하루이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좋죠. 제가 노래 제목을 신나는 하루로 해놓고 그래. 정말 신나는 하루가 매일 됐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인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조금 고생을 많이 했죠. 아, 정말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고생을 했죠. 그 얼굴 자주 볼 수 있는 그 가요계 가수들과 또 수많은 우리 방송 예능인들 얼굴을 못 본다는 자체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희망 아닙니까? 희망. 그렇죠. 네. 그 버리지 마시고 좋은 노래는 오늘 하루가 즐겁게끔 좀 많이 많이 신곡도 발표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 신나는 하루는요. 모든 그 작사를 하시는 분들이 작사를 먼저 해놓고 제목을 정하는지 제목을 정해놓고 작사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 노래만큼은 아무래도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저도 궁금하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전 노래가 나그네라는 노래를 했거든요. 나그네? 근데 이제 나그네가 좀 감성적인 노래라 이렇게 행사장에 가면 약간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목을 신나는 하루 해놓고 또 더 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형님도 애인 있잖아요.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 네. 되게 가도 형님 같아 네. 지금. 이게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애인을 만나러 간다 하면 신날 것 같아서 결혼한 사람이 아니고 결혼 안 한 분들이 애인을 만나러 가는 날처럼 신나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쓴 가사입니다. 애인을 만난다는 그 자체는 네. 설레임 그럴까? 설레임, 네. 기대감 뭐 이런 거. 하여튼 이 노래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자마자 콧노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오늘 하루 즐거울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저희는 신나는 하루 곡 들으면서 여기서 네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떠나는 겁니까? 네, 떠나는 네. 거예요. 노래는 같이 들어보죠. 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때 죽도록 사랑한 사람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살면서 가슴속에 너를 꼭꼭 숨겨놓았다. 휴대폰 속에 전화번호 찾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본다. 가슴이 두근두근
정신이 없다. 그때는 헤어지면 못 산다고 살 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그때는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못 산다고 살 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그때는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뛰기 시작한다. 내일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내일을 만나러 간다.